요즘 고물가 시대잖아요. 고물가죠. 아직도 옛날 시절에 멈춘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가격, 오히려 더 낮춘 가격으로 저가형으로 많이 파는 음식점들 혹은 동네 식당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도 남는 수익 같은 게 있을까요? 가게마다 사실 다르겠지만 남는 수익이 없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비중이 적냐, 많냐, 적당하냐 그 차이겠죠. 최근에 외식업의 어떤 수익률은 이것도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식 식당을 기준으로 15%에서 한 20% 정도 보고 있어요. 조금 많으면 25%. 그리고 원가가 조금 저렴한 장사를 하거나 약간 아직은 블루오션이다. 나만 팔 수 있는 어떤 USP가 있다. 어떤 특장점이 세 가지 이상 있다 하면은 30%에서 35%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10% 정도 남기거나 그냥 장사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거나 진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뭔가 제 기준이라면 조금 양이라도 적게 해서 줄 텐데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아메리카노를 1,000원, 1,500원에 팔지만 사실 아메리카노가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뭐 프라푸치노나 뭐 크림 라떼나 이런 것들은 3,800원, 4,300원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면은 우리가 500원에서 뭐 600원, 700원 오트로 바꾸면 또 800원 디카페인 하면 또 500원 제가 사먹는 건 항상 4,800원이야 오트로 바꾸고 디카페인으로 바꾸고 사이즈 늘리고 하다 보니까 옵션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커피가 절대 박리다매가 아니에요. 다 싼 것만 팔았을 때 박리다매를 한다는 구조고 저가 카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가 상품이 있지만 중가 상품이 있고 고가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으로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브랜드가 잘 짜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피디님도 메가커피나 아니면 콤포즈나 이런 데 갔을 때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저는 네. 아샤츄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또 디카페인으로 또 추가하고 한 5,000원 돈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있는 스타벅스에는 없는 아이스티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저가커피 브랜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메뉴를 계속 개발하는데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많은 메뉴를 취급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보통 공간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시즌 메뉴가 나오고 신메뉴가 나오더라도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보다 메뉴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확실하게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반대로 저가커피 브랜드는 신메뉴가 계속 나오고요 안 팔리는 건 계속 버립니다. 버리고 새로 만들고 버리고 계속 신메뉴를 만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는 직장인들 되게 많거든요. 오늘 갔을 때는 딸기 라떼 한번 먹었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슈크림 라떼 같은 걸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떼 먹는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라떼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바꿔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3,800원, 4,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한리필을 옛날에 한참 갔었던 이유는 싸서 네. 였거든요. 다른 데 가면 1인분 가격도 안 되는데 요것도 전략이 있을까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착각인데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예를 들면 2만원이요 2만원치 이상을 먹지를 못해요. 원가로 따졌을 때 피디님처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계속 믹스가 되겠죠. 거기서 남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무한리필 브랜드를 보면은 한 종목이나 한 부위나 이런 식으로 무한리필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유통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책정할 때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원가 이상은 많이 먹지 못할 정도의 가격 책정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뭐 명륜이라든지 다른 무한리필 고기 브랜드들을 보면은 금액이 다 2만 원 언더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갔을 때 아무리 먹어도 원가로 2만 원 이상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역시 그냥 남는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나 이 가성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힘듦을 토해서 사실 저는 가성비보다는 약간 고가 전략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싸게 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게 팔면 손님이 많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이 옵니다. 근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요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평생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식사만 하셨다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식당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식사만 늘 하시던 분들이라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식사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험에 소비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게 5만원짜리 10만원짜리에만 자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진짜 럭셔리한 호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예비 창업자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창업 자금이 1억이면 거기에서 5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까지도 소비에 쓰고 나서 기획을 해라. 근데 이게 정말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전까지는 그런 소비를 안 하시고 창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레벨이 다릅니다. 격차가 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성비로 가게 되고 적게 남게 되고 힘들어서 폐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성비로 시작했다가 가격을 높여서 일반 보통 식당으로 갈 수도 있나요? 가성비로 가다가 럭셔리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렇게 가려면은 무드도 바꿔야 되고 테이블도 바꿔야 되고 수조도 바꿔야 되고 그릇도 바꿔야 되고 음악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레벨 격차가 있어요. 제가 장건에서도 마케팅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레벨 격차를 느낀 게 저는 분명히 좀 이해하기 쉽게 레벨 9짜리의 마케팅 내용을 강의에서 얘기했을 때 이걸 분명히 레벨 3으로 내려서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처음에 우리가 기획할 때 많은 경험적 소비를 하고 나서 기획을 하게 되면 진짜 괜찮은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적게 팔아도 많이 남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껏 그냥 해오던 습관, 버릇, 관념적인 것들, 내 정체성인 것들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 이용했던 것들이 합산돼가지고 브랜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험에 소비해야 되는 건 진짜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한번 겪은 적 있어요. 이제 어떤 분위기 좋은 술집을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메뉴가 되게 저렴한 거예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지?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런 뭔가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싸게 보이는 어떤 느낌적인 메뉴판을 짜는 구성 같은 것도 있어요. 메뉴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가성비 있게, 가치 있게 보이는 방법은 내가 팔고자 하는 메뉴 중에 조금 더 많이 남거나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좀 더 크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가장 비싼 메뉴를 넣고 그 밑에 가장 많이 팔릴 만한 메뉴를 넣거나 그 밑에도 가성비 있는 메뉴를 넣게 되면 비싼 메뉴를 보통 사람들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 밑에 대안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메뉴가 많이 팔리는데 나한테는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많이 팔면 좋겠죠. 그래서 메뉴판도 구성을 할 때 학회에서 조사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왼쪽 상단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뉴판을 펴면 중간을 가장 먼저 봅니다. 메뉴판을 폈을 때 중간 가장 위에다가 내가 가장 많이 팔고 싶은 메뉴를 딱 집어넣어놓고 나서 그림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그걸 가장 많이 주문하겠죠. 메뉴판에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7,900원, 8,900원, 조금 비싸봐야 12,800원. 이게 어떤 형식인가 하면 예전에는 양을 300g을 줬다면 그런 형태의 메뉴는 양을 100g에서 150g만 줍니다. 아주 작게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안주를 먹어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먹다 보면 기분이 업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랑 진솔한 대화도 하고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한 3, 4만원 쓸 거를 한 5, 6만원 써도 되겠다. 7, 8만원 써도 되겠다. 2차 가는 거보다 여기서 좀 더 마시고 2차 가도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판에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뭐 9,000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안주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다 보면 위장이 좀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맥주 안주도 먹고 소주 안주도 먹고 나중에는 이제 해장 안주까지 먹게 되는 그런 어떤 불장사가 발생이 되면서 테이블 단가는 7, 8만 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딱 가성비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갑자기 점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집이라는 게 보통 5시나 6시 오픈해서 1시, 2시까지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임대료 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료는 24시간 비용입니다. 하루 24시간 비용을 30일간 빌리는 내용을 우리가 월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는 게 너무 아깝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었어요. 밥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럼 피디님이 술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술 장사할 때 점심때만 좀 빌려주세요. 4시간만 쓸게요. 비용을 지급하고 나는 거기서
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중개해주는 회사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게 두 명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방을 써야 되잖아요. 또 식당을 쓰다 보면 무언가 기물도 파손이 되고 좀 약간 손도 타고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사업자가 술집을 할 때 점심때 무언가를 파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업종이 아예 달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자카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술안주로 오코노미야끼도 팔고 라멘도 팔고 꼬치도 팔고 막 팔아요. 저녁때 점심때 점심을 뭘 팔아야 되냐, 그러면 저녁때 팔지 않는 식사 메뉴를 하나 개발해서 일본스러운 느낌의 식사를 파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팔게 되면 사실 24시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점심때는 딱 한정수량만 팔아야 돼요. 한정수량 팔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매장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시간 단가를 올리는 거죠. 이 시간 단가 올린다는 게 자영업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24시간 월세를 내놓고 24시간 매장을 쓰지 않는 게 시간 단가를 높이지 못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점심때만이라도 한정된 수량으로 한정된 한 가지나 두 가지 종류의 점심 식사를 파는 거, 저녁때 팔지 않는 같은 카테고리 음식을 판매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게 겹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점심때도 내가 저녁에 쓰는 재료랑 비슷한 걸로 해야 재료 마진이 남지 않을까? 그건 당연하죠. 식재료에 무조건 호환이 되는 걸로 우리가 메뉴 구성을 짜야 되고, 안 그러면은 새로 또 식재료 구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정수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배달 매장에서 샤빈샵 같은 거 하잖아요. 피자랑 치킨이랑 샤빈샵을 하면은 오븐기도 있어야 되는데 튀김기도 있어야 돼.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김치찜을 하는데 김치볶음밥도 만약에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같은 김치를 쓰고 같은 김치로 만들고 같은 공정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식을 할 때 당연히 튀김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튀김기로 어떤 튀김 사이드 메뉴를 만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더 이상 튀김기가 새로운 어떤 주방 기기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기기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새로운 어떤 주방 기기나 식재료를 사야 되는 그런 메뉴 구성보다는 내가 저녁 때 팔 수 있는 메뉴에서 호환되는 식재료를 쓰고 같은 카테고리지만 저녁 때 안 파는 메뉴를 했을 때 훨씬 더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고 손님들이 오고도 저녁 때 또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프로님은 싸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좀 비싸게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요게 나왔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뭐 상권이나 업종이나 그리고 메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고 가치도 그만큼 벌려주는 거죠. 식당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오마카세를 가잖아요. 오마카세를 왜 가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오마카세 거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 20만원짜리 오마카세 갔었는데 10만원이랑 똑같은 어떤 느낌의 그런 오마카세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초밥집에서 한 판에 10,000원짜리 초밥 먹는 거랑 10만원짜리 오마카세 먹는 거랑 경험적 소비를 따지고 본다면 10만원짜리 오마카세도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마카세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USP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돈을 받고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고밸류의 장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오늘 권프로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또 알아갑니다. 아, 오늘 이 가성비나 그리고 이제 고가치나 저렴하게 팔아도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자영업이 정말 가지각색이라서 제가 하는 말이 모두가 통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는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콘텐츠가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도 이런 좋은 내용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비싸게 파세요, 여러분.